자, 시트론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드디어 이번 시즌을 마무리 짓는 마지막 경기에서도 깔끔하게 승리를 가져가면서 2위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피어지 받으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거 제가 받게 될 줄 진짜 몰라가지고 저는 게임 끝나고 이거는 불독 선수가 받겠다 생각했는데 이게 또 경기를 한 방에 끝낸 그 이점이 또 제 플레이가 돼서 제가 받았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또 납득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기분이 좀 이상합니다. 제가 받게 될 줄은 진짜 몰랐어요. 스스로 이제 설득이 되는 네. 그래 내가 잘한 게 맞구나. 그래 이 그림을 보니까 확실하구나. 확실히 미드를 챙기는 것도 전부밖에 없고 나는 와서 여기서 패스. 와. 그 사실 사미라가 W로 민신의 음파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챔피언이다 보니까 맞아요. 각을 보기가 힘들었었는데 이거 진짜 음파 맞추자마자 각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드신 건가요? 아, 네, 그렇죠. 그때 사미라가 전멸도 없었 거였고 원래는 절대 못 맞추는 챔피언인데 맞아가지고 지금 아니면 기회 없겠다 해가지고 팀원들한테 나 이거 한번 가보겠다 얘기 돼서 바로 들어갔죠. 지금 또 많은 팬분들이 시트로스 선수가 머리를 내리고 하는 인터뷰는 처음이다. 낯설다. 이러니까 더 잘생겼는데 덥지웅이다 덥지웅.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앞머리도 덮었다고 덥지웅이래요. 예. 네. 이렇게 이마를 오늘 좀 내리고 인터뷰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네. 아, 제가 방금 이거 인터뷰 기다리면서 제 얼굴 봤는데 머리 올리니까 앞머리가 너무 길어서 이게 앞머리가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내렸죠. 그래서 오늘은 좀 내려봤다. 인터뷰 영상이 이제 유튜브에 나오니까. 그렇죠. 잘생기게 나와야죠. 그렇죠. 그리고 게이머들이 게임을 잘하는 것도 우선이지만은 또 이게 보여주는 것도 돼야 되거든요. 시트로 선수가 게이밍 헤어로 이제 또 많은 화제를 얻긴 했지만 내리는 모습도 이게 뭐 거야? 게이밍 기어가지고 게이밍 헤어를. 그리고 저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 용과 2차 타워를 바꿀 때 있잖아요. 탐켄치와 리신을 용의 좀 특공대처럼 파견을 했었는데 그 판단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그거 절대 하면 안 되고요. 그냥 이제 이때 우리 그냥 용고 올라가 그 타워랑 교환하자 이 나왔을 때 그냥 일찌감치 바로 용에서 멀어져야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약간 이제 1, 2마 선수와 제가 객기를 부린 게 아니었나. 그렇죠. 날카로운데. 네,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에. 네. 그래서 좀 이게 피해 없이 2차 타워를 얻고 교환을 할 수 있었던 게 이제 좀 피해로 누적이 된 느낌도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시트로 선수 좀 여러 가지 팀에서 시도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좀 새롭게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아, 셀 수 없이 많아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면 길어질 것 같아서. 저희는 일단 그 이제 아리랑 트리인다미어처럼 항상 이제 색다르고 재미있는 게만 미해 놨으니까 저희 경기 이제 믿고 보는 아프리카 플릭스 경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그 뒤로도 트린다미어 또 쓸 거라고 하고서 한 번도 안 썼거든요. 네. 아, 네. 거기 속사에도 거짓말 탐지기 혹시 없나요?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아, 네. 그래서 그 다양한 챔피언 풀도 그렇고 지금 다양한 로스터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불독 선수가 출전을 하면서 케이니 선수가 그 인터뷰 반박을 못하게 됐습니다. 네. 혹시 경기 시작 전에 뭐 케이니 선수가 아쉽다 이런 말 없었나요? 인터뷰 영상을 제가 제대로 보지 않아서 반박을 잘 모르긴 합니다만 그 케이니 선수가 이제 경기할 때 불독 선수한테 잘하라고 응원해주고 위에서 지켜보겠다고 응원해주고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뭐 아쉽다라는 얘기는 없고 플로리스 선수하고 케이니 선수하고 이제 케이니 선수가 이제 뭐 한 말씀 해주세요 했더니 이제 기다려라도 이제 혼내주러 간다라고 했더니 반말을 했다고 그래서 플로리스 선수가 이제 혼내주겠다. 네. 이제는 말로 인터뷰 안 하고 게임에서 미드 10킬 내겠다. 그렇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트로스 선수도 이제 상대 정글로서 만나보게 될 텐데 플로리스 선수에게 케이니를 대신해서 한마디 해준다면. 되게 굉장히 경력도 있으시고 잘하시는 분이라서 항상 경기할 때 배운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합니다. 뭐 이제 경기에서도 그랬고 그래서 뭐 다음에 이제 기회가 돼서 뭐 다음에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후셔도 만나게 된다면
배우는 마음가짐으로 임해야겠죠. 일단 무조건 이겨야겠지만 이기는 그 상황, 이기는 그 과정 속에서도 배울 거리를 찾아가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임하겠습니다. 오, 겸손하게 좀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 큰일 났어요. 지금 팬분들이, 일단 특히 시트러스 팬분들은 시력이 좀 걱정이 많이 돼요. 여기 차은우가 왜 앉아있냐고, 차은우가 여기 왜 있죠? 뭐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고, 뭐 엄청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 우리 눈이 나쁘신 우리 팬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자기 머리 자르고 올게. 머리 자르고 올게. 앞머리가 너무 길어서. 예. 그래서 올리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플레이오프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주겠다 한마디. 예. 네, 저희 공약 걸었었거든요. 이제. 예, 예, 그쵸, 그쵸. 승전 우승하면은 이제 야무지게 한번 춤추기로. 예.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재미있는 경기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드러서서 오늘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플레이오프 가서도 지금처럼 항상 유쾌하게 멋진 승리와 함께 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